연호제는 농경사회에서 모내기가 끝난 뒤에 태양의 기운이 가장 왕성한 날인 단오에 지내는 명절이었습니다. 많은 분들이 단오제는 당연히 지나야 되는 명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저 도장이 이제 그 종료가 되면 그 다음에 이듬해 4월 1일 날 이제 입원을 첫 입원을 시작한단 말이에요. 그러면 그 몇 개월 묵어놨던 거를 기대감을 가지고. 오지천과 이 송천이 만나는 곳이 아우다지. 철암하고 이제 뭐 태배 통리 이쪽으로 도계 완전 뭐 오지 중에 오지 아닙니까? 산악 지역이에요. 옛날에 뭐 석탄이 안 났다고 하면 완전히 뭐 진짜 뭐 길이 없을 정도로 완전 산악 지역이에요. 이 철길을 걷다 보니까 운전하는 저희들로 봐서는 약간 뭐 평탄선보다야 운전하는데 조금 신경이 많이 쓰는 게 현실입니다.